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5억 원의 한도와 광고 제작비를 일정 비율까지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자금 조달의 새로운 동향 강의를 맡은 유석희입니다. 자금 조달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타트업 자금 조달의 새로운 동향과 실제 자금 조달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3년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정책 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복수 응답 기준으로 41.3%가 자금 조달 문제를, 38.2%가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문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는 2023년 12월에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창업 시와 창업 후의 자금 조달 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 자금 조달의 1순위는 자기 자본이었고 2순위는 은행 대출, 제3순위는 지인을 통한 차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 융자 및 보증,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투자 등을 창업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본 조달 방법 각각의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업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자기자본, 정부 지원 사업, 대출, 투자가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본인의 예적금, 퇴직금, 부동산 및 동산 등이 해당하며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화 자금, 정부 융자금 등입니다. 대출은 은행 대출이나 기술 보증기금이나 신용 보증기금 등을 통한 대출 보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투자는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대출은 원금, 이자, 상환 일자가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고, 투자의 경우 투자금, 지분, 배당금을 기본으로 하며 회사가 부도가 나면 변제 의무가 없지만 M&A 등을 통해 엑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에게 계약에 따라 상환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중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창업기업의 7년 미만, 7년 이상 또는 업력에 상관없이 시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신청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에 가능하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운영 자금도 신청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자금 조달을 위해 추천하는 방안 중 하나는 벤처 기업 확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벤처 기업법에 근거해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2021년 2월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어 벤처기업 확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보증 및 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혁신 성장 유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평가 기간을 업종별, 지역별로 전문 평가 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벤처기업 지원 제도는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세제 혜택, 금융, 입지, M&A 기간 유예, 인력 인정 기준 완화, 광고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금융 지원에서는 기술 보증 기금의 보증 한도가
일반 기업 30억 원에서 벤처 기업 5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벤처 기업을 위한 이행 보증 및 전자 상거래 담보 보증은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비로 3년간 최대 105억 원의 한도와 광고 제작비를 일정 비율까지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벤처 투자 유형의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위원회에서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이 총 5천만 원 이상이고 자본금 중 투자 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기존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접수 완료 후 처리에는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한 개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같은 기간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한계가 5%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3년 미만인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미적용됩니다. 연구개발 유형의 평가 지표는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혁신성장형 기반의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비벤처 유형 기반의 벤처기업 확인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이면서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유형은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평가 지표에 따른 준비 및 진행이 가능한 경우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자금 조달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은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크라우드 펀딩에는 기부형, 보상형, 지분형, 대출형이 기본 유형입니다. 특히 리워드 기반의 보상형은 창업기업이 시장 테스트를 목적으로 활용되며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프로젝트 참여 또는 회사의 지분을 받는 형태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과 비희석 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트스트래핑은 외부 자본은 최소한으로 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과 수익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부트스트래핑의 장점은 통제 유지가 가능하고 부채 부담이 없으며 유연성이 있습니다. 비희석 자금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정부 보조금, 경진대회 상금, 제품 선주문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대출 이자나 자본 비용 발생이 없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해당 자격 요건에 따른 선정이 되어야 하는 점과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걸린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활용한 자금 조달과 크라우드 펀딩, 부트스트래핑, 비희석 자금 등 스타트업 자금 조달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공적인 자금 조달은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의 창업가로서의 꿈을 펼치고 미래의 성공을 앞당기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